해두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참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짤막하게 편지를 준비했는데 앉아서 읽어도 되죠? 네. 좀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참아줘요. 배우 이종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된것 같은데, 이렇게 큰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,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이 떨리는 일입니다. 아직 많이 부족하고 표현이 서툰 사람임에도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놀라울 만큼 큰 사랑을 보내주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. 항상 지켜봐 주시고, 응원해 주시고, 제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처음 카메라 앞에 서던 순간, 그리고 처음 주인공이 돼서 대본을 받던 순간, 그리고 여러분과 처음 함께 하던 순간, 그 모든 처음들을 마지막까지 기억하겠습니다.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을 할까요?